요 작은 동그란 요 패드 하나면은 우리 색소도 녹이고 김이나 잡티나 건버섯도 녹이고 그리고 각질도 녹이고 또 피부에 주름도 예방하면서 미백도 주고. 소산인들 안녕하세요. 일반 뷰티 유튜버 소산수 짜진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화장을 안 지우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 만드는 거는 후반부에 제가 들어가는 거 알려드릴 거고, 정말 가득 들어있는 코코넛 오일을 갖고 할 거예요. 오죽하면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는 불포화 지방산이나 그냥 순수 지방산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뭐 다른 게 들어있지 않아요. 비정제고, 여름에는 이렇게 녹으면 액체가 되고 겨울에는 하얗게 응고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드시게 되면 지방 속에 있는 그 우리 몸 속에 있는 지방 속에 있는 지방을 불포화 지방산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포화 지방산이 아니고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걔가 이제 들어가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뱃속에 있는 그런 지방도 조금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씩 드시는 거 되게 좋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얘는 기름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고 굉장히 흡수력이 좋아서 다 흡수 배출되기 때문에 소손님들을 걱정 안 하시고 한 스푼씩 드시는 거 되게 좋고요. 저희는 집에서 남편이 커피를 먹을 때 항상 이거를 한 스푼씩 넣고 먹어요. 왜냐하면 간 보호도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피부 알러지 피부라서 이런 거를 먹거든요. 근데 알러지 피부에도 코코넛 오일이 좋고, 저희는 정말 다양하게 쓰는 게 이 코코넛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라우루산 성분, 아기 모유 성분에 들어있는 라우루산 성분이 우리 피부 주름을 펼 수도 있고 옅게도 하고 주름 완화에 굉장히 좋아요. 이 코코넛 오일로 꾸준하게 10년씩 이렇게 쓰신 분들은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 게 코코넛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소다 써요, 식소다 써요, 못 써요 하시는데 베이킹 식소다 먹는 거, 그리고 아니면 식소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식소다 들어가 그 폼클렌징 하실 때 얘를 한 꼬집 두 꼬집 정도 폼클렌징에 섞어서 같이 세안을 하시게 되면 피부를 조금 보들보들하게 하고 각질도 벗어지고 세정효과도 있으니까 그렇게 응용하시면 되게 좋고, 이제 요거를 이게 오일 클렌징 할 때 쓰는 이제 패드예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거로 제가 화장을 지워 볼게요. 지금 얼마나 잘 닦이는지. 그냥 이거 하나만 있으면 오일 클렌징 손으로 하지 않고 정말 말끔하게 닦이거든요. 그리고 입술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닦여요. 깨끗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시고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오시면, 그래서 오일 클렌징 하기는 시간도 없고, 그리고 너무 더워 죽겠는데 무슨 오일 클렌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퇴근할 때나 아침에 출근할 때도 그냥 얘 하나만 들고 들어가 가지고 양치하시면서 얘를 닦으시면 돼요. 이렇게 양치를 하시면서 얘를 이렇게 닦아 내시면 피부 자극 없이 오일 클렌징의 효과를 다 보는 거예요. 각질 녹이고, 이렇게 하시면서 각질도 녹이고 피부 미백도 주고, 그리고 코코넛 오일로 피부 보습도 주고, 거기다가 묵은 때까지 싹 그냥 아주 한 번에 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서 양치 하시면서 한 손으로 양치 이렇게 하시면서 이걸로 다 이렇게 세안하기 전에 하시고 나서, 세안하고 나서 화장하시게 되면 화장도 더 얇게 발리고 더 깨끗하게 화장이 더 흡수력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면서 피부 탄력도 좋지만 피부 보습을 줬기 때문에 오일이라, 그래서 피부 자극 없이 이렇게 클렌징을 할 수 있거든요. 깔끔하게. 근데 저는 이거를 회사 다니기 때문에 제가 바쁘니까 오일로 이렇게 오일로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럴 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거든요. 소사님들 너무 깨끗해졌죠. 제가 이제 요거 패드 이제 오일 클렌징 패드 재료 알아보고 갈게요.
이제 섞을 수 있는 이렇게 그릇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담아둘 수 있는 통을 준비하시는데, 저는 좀 큰 게 있어서 지금 여기다가 할게요. 소독을 해주시고요. 여기도 소독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화장솜을 여기다가 해서 일주일 정도 쓸 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도 소독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화장솜이 필요해요. 이렇게 화장솜 준비해 주시면 되고, 요건 조금 있다가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다가 물, 종이컵으로 따뜻한 물을 두 컵을 준비합니다. 두 컵 정도 준비하시면 150ml 정도 될 거예요. 여기 지금 따끈한 물이거든요. 따끈한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주시고, 코코넛 오일을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이렇게 비정젤에도 이제 액체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쓰기가 되게 편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냥 쓰시는 토너, 쓰시는 토너 한 스푼, 두 스푼, 코코넛 오일하고 동량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 스푼 넣어주시고요. 중요한 게 들어가요, 여기에. 식소다 작은 한 스푼을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식소다가 잘 녹을 수 있게 저어줍니다. 다 됐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통에다가 담아줄게요. 얘는 이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냉장고에다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코넛 오일이 되돌아가는 성질 때문에 몽글몽글 하얀 입자가 생겨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밖에다 꺼내놓고 그냥 또 쓰실 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펌핑이 되어 있는 걸로 하시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게 되면 화장솜이 만약에 떨어졌다 이러실 때는 그냥 화장솜에다 얘를 그냥 바로 그걸 만드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통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쓰시면 진짜 좋거든요. 그냥 혹시나 솜을 다 쓰셨다 이러시면은 그냥 이거 펌핑 해가지고 솜에다 그냥 펌핑 해가지고 양치하러 들어가실 때 가셔가지고 한번 문질러 내신 다음에 하시면 진짜 좋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납작한 통을 준비했어요. 여기 통을 준비하신 다음에 일주일 정도 쓰실 분량을, 개수를 뭐 하루에 2개 이러면 일주일이면 14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 패드는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있고, 화장품 가게에 가면 동그란 것도 있고 조금 더 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다 넣어주세요. 이것도 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피부를 위해서 또 제가 하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 저는 그냥 아침에 출근할 때 이거 하나 들고 들어가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하나 들고 들어가서 그냥 양치하면서 저는 그냥 문지르고, 그리고 이제 화장을 조금 들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고, 여름에는 진짜 필수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담으신 다음에 이걸 여시고 여기다가 이거를 부어줘요. 여기다가 부어줄게요. 이거는 이미 식소다가 다 녹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듬뿍 이렇게 다 젖을 수 있게, 뭐 찰락찰락하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다 젖을 수 있게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이만큼이 또 남았어요. 그러면 일주일 쓰신 다음에 또 이제 부어서 또 솜 넣고 부어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하고, 손에다가 제가 립스틱을 제가 여기다가 바르고 한번 지워볼게요.
이제 막 립스틱 같은 거 이제 화장한 거 그대로 막 입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얼마나 세정이 잘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소소님들이 안 만들어 보시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립스틱도 여기다 하고 마스카라도 이렇게 발라보겠습니다. 요즘은 그 마스카라도 워터프루프 기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쓰시면 되는데 얘를 꺼내서 이거를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살 문질르셔도 다 그냥 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말 요거 하나 가지면 세정이 정말 말끔하게 세안하시기 전에 진짜 깨끗하게 되는데요. 제가 일단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를 지금 하고 이거를 이렇게 닦아 볼게요. 그래도 피부가 정말 촉촉해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닦아내신 다음에 이게 오일로 손으로 막 우리가 문질르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게 닦이고 그리고 이제 오일 클렌징 효과를 다 보는 거예요. 요 패드 요거 한 장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돈도 안 들어가고 집에 있는 재료로 진짜 쉽잖아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저같이 시간 없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고 게을러가지고 진짜 하기 싫거든요. 근데 그래도 세안만으로는 우리가 노폐물을 깨끗하게 세정이 안 되니까 요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에 각질도 녹이고 피부 오일 때문에 피부 보습도 하시고 나서 주고 그리고 하시고 건조하지도 않아요. 하나도. 그리고 이제 똑같이 그냥 물만 깨끗한 미지근한 따뜻한 물로다가 처음에 할 때만 이렇게 해 놓으시면 얘 그냥 냉장고에다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아침에 출근할 때 하나 들고 다 들어가서 양치하시면서 닦고 저녁에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지친 피부를 조금 우리가 효과를 조금 봐야 되니까 그리고 피부도 하나도 건조하지가 않아요. 코코넛 오일로 했기 때문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선생님들 꼭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저한테 꾸준하게 유튜브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용기와 힘이 된답니다. 선생님들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